빠방 하이. 더워도 너무 더운 요즘. 요즘 불 깨질 수도 없고 끈적끈적 힘들어요. 짱구네라고 다를 것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더위에 지쳐버린 네 사람. 오늘은 짠순이 복미선표, 전기세 아끼기 꿀팁부터 일본의 독특한 여름 축제 문화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앞부분은 새로운 영상, 뒷부분은 기존 영상 모은 특집이니까요. 끝까지 봐주세요. 짱구 속 신기한 일본 여름 음식과 문화 탑10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푹푹 찌는 날씨, 짱구 아빠는 더위에 못 이겨 잠에서 깨는데요. 마침 눈앞에 보이는 에어컨 리모컨, 출근 전 시원한 바람 좀 쐬보려 했지만 두둥, 짠순이의 완벽한 블로킹으로 실패. 전기는 공짜로 생기냐며 배려 혼만 잔뜩 났다는, 사실 짱구 엄마도 사람인지라 더운 건 매한가지입니다. 아침부터 집안일하랴, 아침밥 준비하랴, 땀 뻘뻘 흘리고 있었죠. 그래서 준비한 엄마의 전기세 아끼기 대작전. 먼저 맥기 식사는 얼음 동동 띄운 냉국수와 시원한 가지 냉채같이 보기만 해도 시원한 음식으로 준비합니다. 가장 더운 오후에는 집 앞이나 마당에 찬물을 뿌려주는 건 기본이고요. 인소매와 반바지, 선풍기, 부채는 필수. 거실 창에는 대나무발과 풍경을 더해주면 짠순이표 여름나기 완성. 아니, 에어컨 틀면 되잖아. 아닙니다. 이처럼 짱구 엄마가 독하게 절약하는 이유, 바로 일본의 미쳐버린 전기세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뜨거운 일본의 여름. 지난해 도쿄는 64일간 무더운 한여름 날씨가 이어지며 126년 관측사상 가장 더운 여름을 보냈는데요.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역시 7월 5일 기준 도쿄 도심 온도가 35도까지 치솟으며 무더운 폭염을 예고하고 있죠. 하지만 진짜 두려운 건 뜨거운 여름이 아닙니다. 바로 공포의 전기세. 일본은 도쿄전력, 간사이전력, 오호쿠전력 등 대형 전력회사가 지역별로 각 가정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석유, 천연가스 가격이 배 이상 치솟은 탓에 매년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에 돌입했습니다. 작년 기준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표준 가정을 기준 으로 5월 2,000엔에서 5,000엔가량 부담이 늘어났으니 살벌한 전기료 인상에 쉽게 에어컨을 틀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에어컨 제조기업 다이킨이 20대에서 60대 남녀 1,0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3명 중 1명은 전기세를 걱정해 여름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짱구 엄마가 괜히 전기세를 아낀 게 아닌 거죠. 특이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풍경을 매다는 겁니다. 보기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일본의 여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이미지라는 사실.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짱구 엄마같이 일본의 일반 가정집에서는 주로 여름에 창문 앞이나 처마 끝에 후링을 매답니다. 일본의 여름은 매우 덥고 바람이 적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것을 청각적으로 느끼고자 청아한 소리를 내는 후링을 걸어놓는 거죠. 청동제나 철제후링, 유리제후링, 도자기제후링 등 줄 끝에 매달린 탄자쿠가 바람에 흔들리면 안에 있는 치계가 후링의 몸체와 부딪혀 맑은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짱구네 후링처럼 물고기 모양이 단골 소재, 나팔꽃, 불꽃놀이같이 여러가지 시원한 이미지 또한 인기가 많다고. 짱구 엄마가 왜 그렇게 전기세를 아끼려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기도 하네요. 더위를 식히기 위해 축제에 놀러온 떡잎마을 방범대. 풍선 낚시, 고리 던지기, 사격, 놀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눈을 뗄 수가 없는데요. 바로 그때 짱구의 시선에 들어온 초코비. 고리를 던져 넣으면 초코비가 공짜라니 마다할 이유가 없죠. 이내 장미반 치타와 함께 출발선에선 짱구, 있는 힘껏 고리를 던진 결과 두둥, 럭키가이 짱구. 단번에 초코비 획득에 성공합니다. 이후 쓸데없이 승부욕에 발동 걸린 치타는 떡잎마을 방범대에게 금붕어 잡기로 도전장을 내미는데요. 금붕어를 많이 잡은 쪽이 호너를 독점한다나 뭐라나 주인 아저씨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은 채 승부는 시작되죠. 첫 번째 선수 훈이, 뭐 딱히 얘한테는 기대도 안 했죠. 유리 역시 괜히 신경질 내다가 연속으로 실패. 철수는 짱구가 회방을 놓는 바람에 또 실패. 연이은 실패로 승부는 결정난 듯 했습니다. 마 다크호스 맹구의 맹추격으로 순식간에 동점이 되고 이후 럭키가이 짱구가 대왕 금붕어를 잡아 최종 우승하는 걸로 마무리. 일본의 여름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나치마츠리. 여름에 열리는 축제를 뜻하는 나츠마츠리는 태풍으로부터 지켜달라는 제를 더불어 마을 사람들의 행복과 강령을 기원하는 여름 축제입니다. 본래 신사에서 거행하던 제사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큰 행사가 되어 축제의 뜻으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보통 6월에서 9월 중순 사이에 열리는 마츠리를 나츠마츠리라 칭하며 개최 신사와 지역에 따라 컨셉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죠. 나츠마츠리는 작은 규모여도 꽤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풍선 낚시, 고리 던지기, 사격과 같이 온갖 즐길거리가 넘치고요. 사람 키를 훌쩍 뛰어넘는 미코시를 들고 축제
축제의 거리를 행진하는 오미코시 행사와 신비로운 일본 전통악기 소리에 맞춰 춤을 추기도 한다는.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축제 꽃은 금붕어 건지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준비된 풀장 속 금붕어를 종이 뜰채로 건져내기만 한다면 오케이. 하지만 뜰채가 종인 관계로 찢어지기 매우 쉽기 때문에 주머니 속 용돈이 순식간에 증발할 수도 있다는 게 함정이죠. 후니아 유리가 그랬듯 금붕어 건지기를 쉽게 받다간 큰 코다칩니다. 물에 닿기만 해도 종이가 스르륵 녹는 재질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히 한 방을 노려야 하는데요. 챕터 1, 뜰채를 비스듬히 물에 넣어준다. 챕터 2, 물속에서는 최대한 천천히 움직여준다. 챕터 3, 종이 뜰채도 앞뒤가 구분되어 있어 앞면으로 금붕어를 들어올려준다. 와? 그리고 나츠마츠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먹방. 오징어구이, 닭튀김, 링고아메, 초코바나나, 빙수 등 매년 축제에 빠지지 않는 다양한 먹거리가 즐비하고요. 특히 오코노미야끼와 야끼소바, 타코야끼는 국밥 그 자체. 축제에 참여한 인원의 반 이상은 꼭 사먹는다고 하죠. 야끼소바에 시원한 맥주 한잔 마시고 싶네요. 늦은 저녁 일기예보를 보던 짱구 엄마, 장마철 큰 태풍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가뜩이나 심란한데요. 짱구 이 녀석은 눈치도 없는지 커다란 나무가 들이닥치면 어쩌냐, 자동차가 집을 부수면 어쩌냐, 아주 마음을 들쑤셔 놓죠. 그렇게 태풍 상륙까지 남은 시간 단 하루 남짓, 짱구네 가족은 태풍을 대비하기 위해 특단의 훈련을 시작합니다. 전투적으로 취침을 한다, 전투적으로 아침 식사를 한다, 식사 후 체력 따지기는 기본, 전투적인 점심 식사를 마친 뒤엔 비장하게 비타민 음료까지 들이켜주면 완료? 시간이 흘러 태풍 상륙 3시간 남짓한 시간, 아빠는 집에 나무 판자를 덧대어 놓고요, 엄마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주먹밥을 만들어 놓고요, 다같이 집에 날아오는 모든 것을 막는 훈련을 실시합니다. 맹무슨 결국 대피소로 이동하게 된 짱구네 가족. 엄마는 서둘러 챙겨놨던 비상용 짐가방을 준비하고요, 아빠는 앞장서서 가족들을 인도하기 시작. 이후 거센 비바람을 뚫고 겨우겨우 대피소에 도착하는 걸로 마무리. 유난히 지진이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 일본, 내년 상륙하는 태풍 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라면 시골 벽촌에서나 볼 법한 목조주택이 넘치고요. 최소 마을 서너 블록 수준으로 단독주택이 형성되어 있고 몇몇 지방도시에는 산 중턱에도 단독주택을 짓는 경우가 흔합니다. 때문에 산사태나 지진, 태풍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띠고 있죠. 네, 짱구네 가족이 보여줬던 태풍 대책 훈련, 알고 보면 현실 고증 제대로입니다. 먼저 짱구 아빠가 집 외벽에 판자를 덧대던 장면은 비례물에 의한 파손을 대비하는 모습으로, 태풍에 의한 강풍에 의해 중량물이 날아다니기도 하는데 비교적 가벼운 물품이라도 유리창을 깨는 경우가 많아 덧대는 집이 많죠. 강풍으로 날아가기 쉬운 화분이나 쓰레기통 등은 집안에 들이는 등 일본 사람들에게 태풍 준비는 일상입니다. 짱구 엄마가 미리 비상용 짐가방을 준비해놓는 모습 역시 방재기관 등으로부터 대피 권고, 지시 등이 나오면 재빨리 대피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은 겁니다. 너무 덥고 태풍에 취약하고 일본의 여름은 참 고달프네요.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만큼 더운 어느 날 땀을 뻘뻘 흘리며 수레를 끌고 있는 할아버지. 오늘은 유난히 더 무거운 것 같다며 한탄을 하던 그 순간 두둥, 짱구가 무임승차 중이었죠. 할아버지가 화를 내든지 말든지 무아지경에 빠져있는 짱구. 알고 보니 짱구가 올라탄 볏짚에는 차디찬 천연 얼음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귀하디 귀한 천연 얼음은 단 1년에 한번 깊은 산속 얼음골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 천연 얼음 덩어리를 잘라서 직접 공수한 얼음으로 기존 얼음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입자가 가늘어서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나 뭐라나. 어쨌든 얼음만 있다면 세계 최강 빙수를 만들 수 있다고. 와, 이건 실제 얘기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재빙 기술이 없던 시절 여름철 얼음은 매우 귀중했습니다.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 여름철의 얼음은 귀족이나 권력자 같은 극히 일부 특권계급만 누릴 수 있는 사치품 중 하나였는데요. 겨울철 어렵게 채취한 천연 얼음은 빙실이라는 저장시설에 저장하여 일부 상류층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품이었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에게 여름철 얼음 얼음이란 꿈도 꾸지 못했지만요. 이후 얼음을 서민들이 즐길 수 있게 된 것은 메이지 시대에 들어서부터입니다. 그 배경에는 빙업에 목숨을 걸었던 한 남자 나카가와 카베의 진력이 있었죠. 때는 1860년, 우유와 쇠고기 등 서양 식품을 판매하던 나카가와 카베는 우연히 의료 활동을 하던 선교사 시몬스와 친분을 쌓게 됩니다. 그렇게 시몬스와 교류하던 그 얼음이 의료용품이나 식품 보존에 유용한 것을 알게 되는데요. 재빙업의 장래성을 엿본 그는 1년 뒤 천연 얼음의 제조 판매 사업을 목표로 하게
시작하게 됩니다. 1861년 후지산 기슭을 최초의 재빙지로 선택한 나카가와 카베, 두께 40cm의 천연 얼음을 채빙하는 데 성공. 그 후 얼음 사업은 순조롭게 성장하여 여름철 얼음을 서민들이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천연 얼음을 만나보기 힘들지만 일본에는 아직도 천연빙을 만들고 있는 장인들이 있습니다. 한겨울 약수를 자연의 추위만을 이용해 오랜 시간 얼린 뒤 제일 추운 이주라는 짧은 시간 안에 1년치 얼음을 다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매일같이 갈고 닦아 균일한 두께로 만들어야 하고요. 중간에 조금이라도 기온이 높아지면 다일같이 리셋,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하죠. 이렇게 장인 정신이 필요한 탓에 현재 천연 얼음을 만들고 있는 곳은 5곳 미만입니다. 귀한 천연 얼음으로 만든 빙수는 아무리 먹어도 두통이었고 입에 넣자마자 사라지는 눈꽃 같은 식감이라고. 천연 얼음으로 만든 빙수, 저도 한번 꼭 먹어보고 싶네요. 여름 휴가를 맞아 집에서 푹 쉬기로 한 짱구 아빠. 하지만 이를 가만히 놔둘 가족들이 아니죠. 짱구와 짱아는 이불 위에서 난리를 피우고요. 짱구 엄마는 얼른 일어나라며 시끄럽게 떠들기 바쁩니다. 아침부터 왜 이렇게 소란인가 했더니만 아빠의 여름 휴가에 맞춰 바닷가로 피서를 떠나자는 거였죠. 그렇게 아빠의 꿀 같은 여름 휴가는 한순간 와르르 멘션.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꽉 막힌 도로 좀 보세요. 극심한 교통정체로 바닷가는커녕 1m도 움직이기도 힘든 이 상황. 이를 아는지 모르 실컷 떠들고 웃다가 잠에 취한 엄마와 아이들. 와? 일본에는 추석 대신 오본이 있습니다. 일본의 오본 야스미는 추석과 비슷한 기간으로 일본의 최대 명절로 꼽히는데요. 선조들의 영혼을 모시는 기간으로 조상의 영혼을 맞이하여 대접하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 기간에 맞춰 벌초를 하거나 성묘를 지낸다고 합니다. 법적 공휴일은 아니나 관습적으로 회사나 관공서에서 직원들에게 명절 휴가를 주는데요. 오본 명절은 보통 8월 13일에서 8월 16일까지 4일의 연휴입니다. 각 회사나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여름휴가와 더하여 최소 4일에서 최대 10일 연휴를 보내는 게 국룰. 5분 여름휴가를 받은 아빠들은 비서도 가야 되고 귀성길도 보내야 하고 피로만 더 쌓인다는 게 함정. 하지만 한 줄기 빛과 같은 곳이 있으니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 일본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규모별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SA는 규모가 큰 휴게소를 뜻하며 PA는 규모가 작은 휴게소나 단위 휴게소를 말하는데요. 특히 SA는 큰 규모에 걸맞게 카페, 푸드코트, 다양한 먹거리, 지역의 특산품 등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고속도로로 나들이를 오는 일본인들도 정말 많다고 하죠. 특히 에비나 서비스 에이리어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휴게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준 높은 음식들은 기본이고요. 에비나 카레빵, 에비나 계란말이, 명문 멜론빵 등 에비나 서비스 에어리어에서 맛볼 수 있는 갖가지 간식들이 넘쳐난다고 하네요. 그래도 휴게소는 가보고 싶네요. 여름철 짱구가 가장 사랑하는 이것, 바로 시원사이다. 이렇게 마시고 또 저렇게 마시고 초코비 다음으로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한데요. 하도 많이 등장하다 보니 이게 무슨 맛인가 궁금하잖아요. 짜자잔, 역시 굿즈의 신 짱구 시원사이다도 출시되었습니다. 시원사이다의 원래 이름은 프스라이트. 이는 일본어 스프라이토에서 글자 순서만 바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맛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이다와 동일한 맛으로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김빠지긴 하죠. 여기서 특이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 색깔. 어떤 때는 투명하고 또 어떤 때는 초록빛을 띠는 시원사이다. 오피셜로 밝혀진 건 아니지만 초록빛은 메론소다라는 게 학교의 점심이죠. 메론소다는 일본에서 국민음료나 따로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로 치면 사이다 정도의 흔한 음료로 웬만한 식당이나 노래방, 자판기, 디스펜서에서는 빠지지 않고 판매되고요. 카페에서는 단순 음료에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체리를 추가한 비주얼 쩌는 크림 메론소다로 판매하고 있죠. 조리법 또한 매우 간단합니다. 멜론 시럽과 탄산수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컵에 멜론 시럽과 탄산수를 넣은 뒤 쉐키쉐키, 취향에 따라 과일이나 과자, 휘핑크림을 얹어주면 끝. 메론소다와 쌍두마차를 이루는 이 음료, 바로 라무네. 유리구슬이 들어간 독특한 디자인을 가진 이 탄산음료는 메론소다 못지않은 일본의 스테디셀러 음료로 청량감이 느껴지는 소다맛, 즉 우리가 아는 뽕따맛과 흡사한데요. 소다맛의 기본적인 하늘색 병 라무네부터 복숭아, 파인애플, 오렌지, 포도, 딸기향 등 여러가지 향과 색을 넣은 라무네가 생산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판매되는 음료 중에서는 일화 천연사이다와 가장 비슷하다고 하죠. 저도 참 라무네 좋아하는데요. 소다맛 좋아하신다면 강추입니다. 이제 날씨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여름 먹방하면 짱구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짱구 속 궁금했던 여름 별미 3종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카키고오리. 여름만 되면 짱구가 신나게 먹는 얼음 빙수. 여러가지 시럽을 뿌려 먹고요. 여름엔 빙수기계까지 사서 해먹는 게 클리셰입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이너게임. 하지만 이 빙수, 우리가 아는 빙수 맛과는 많이 다릅니다. 일본에서 빙수 먹어본 사람은 공감. 그냥 생얼음에 시럽만 뿌려 먹는 거죠. 우유나 팥 등 다양한 토핑이 들어가는 우리나라 팥빙수와도 많이 다릅니다.
다르고요. 요즘 대세인 우유빙수 맛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맛 얼음에 시럽 맛만 강한데요. 이 시럽도 뭔가 특이한 맛은 아니고요. 물과 설탕, 인공색소만을 졸여서 만든 평범한 맛이죠. 워낙 빙수가 단순해서 그런지 우리나라 설빙에 우유빙수가 진출했을 때는 벌처 쇼크 수준. 아니, 뭐 이렇게 심심하게 먹어? 사실 빙수는 슬러시의 포지션. 우리 빙수의 포지션을 하고 있는 건 파르페입니다. 파르페에 빙수에 못 넣었던 온갖 시럽의 연유에 과자 토핑, 과일 토핑을 신나게 넣어서 먹죠. 우리나라에서는 파르페 하면 그렇게 대중적인 느낌은 아니지만요. 일본에서는 파르페 전문점만 수백 개가 있을 정도이고요. 우리나라 빙수만큼이나 대중적이죠. 짱구에도 파르페 먹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비주얼 보세요. 워낙 화려하다 보니 원래는 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많이 먹는 느낌이었는데요. 요즘은 시메파페라고 아저씨들이 회식 끝나고 라멘 대신 파르페로 해장하는 문화가 생기면서 아재들도 많이 먹는 디저트가 됐습니다. 와? 마지막으로 여름 대표 과일 수박. 일본의 수박 사랑은 엄청납니다. 여름이면 꼭 먹어줘야 하는 과일이죠. 짱구도 여름만 오면 수박 특집이 방영된다는. 하지만 짱구를 보면 오는 특이점, 수박에 설탕도 아닌 소금을 뿌려 먹는다고.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이렇게 뿌려 먹는데요. 왜 이러는 걸까요? 토마토에 소금 찍어 먹는 사람 많잖아요. 비슷한 원리인데요. 뇌가 짠맛을 먼저 인식하고 뒤늦게 짠맛 뒤에 단맛이 느껴지면서 좀 더 달게 느끼게 되는 효과라고 하네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소금에 먹는 게 일반적입니다. 소금 수박 티켓, 소금 수박 소다, 소금 수박 맛 패시. 소금 수박 맛도 다양하죠. 비슷하면서도 먹는 방법이 다 달라서 신기하네요. 짱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국수 먹방. 얼음 동동 띄어 먹는 냉국수. 달달 짭짤하면서 시원한 메밀국수. 키리모찌가 쭉쭉 늘어나는 균국수. 여기 기운이 들어있구나. 그럼 아빠랑 엄마한테도 기운을 나눠줘야지. 입맛 나면 국수를 먹는데요. 실제로 일본 사람들은 3끼 중 한 끼는 국수나 면 종류를 먹을 정도로 면 사랑이 엄청납니다. 예로부터 일본은 국토의 80%가 산지이다 보니 농경지가 부족해서 쌀이 부족했습니다. 밥 대신해서 국수, 우동, 라멘 등 면 요리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면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들도 생겨났는데요. 대표적인 게 국수 건져 먹기. 때에는 짱구 아빠 거래처 사장님 집으로 영업하러 간 날 마당에 등장한 이상한 물건. 이건 대나무수로인데요. 흐르는 물에 국수를 내려서 건져 먹는 용도라고 합니다. 떨어지는 국수를 잡는 사람과 못 잡는 사람이 있는 것 보면 마치 인생 같다나 뭐라나. 엄청난 영업 압박을 주면서 국수 건지기가 시작되죠. 와 재미는 있어 보입니다만 굳이 이걸 왜 하는 거지 싶었죠. 이거 일본에서는 나름 대중적인 문화입니다. 일명 나가시 소멘. 여름이면 집집마다 마당에 설치한 뒤 소면 집어먹기라는데요. 관련된 상품만 수백 개 달한다는. 물론 이렇게 먹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정말 푹푹 찌는 일본. 차가운 국수는 대표적인 피서 음식이었습니다. 면은 뜨거운 물에 데친 후 차가운 물에 헹구는 게 국룰. 하지만 물은 잠깐만 퍼놔도 금방 뜨거워졌죠. 그래서 흐르는 계곡물에 수로를 설치하고 건져 먹은 건데요. 기왕 먹는 거 재밌게 먹어볼까? 여기에 집어먹기 게임을 더한 게 나가시 소멘. 아무리 그래도 한번 먹으려고 이 긴 수로를 설치한다고? 진짜 이렇게 설치하는 집도 많고요. 우유팩이나 응용해서 만든 수로도 많습니다. 와우, 조금 복잡해도 재미는 있겠네요. 예전에는 짱구 디저트 먹방 보고 군침 나셨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짱구 아빠 맥주 먹방이 그렇게 맛있어 보일 수가 없어요. 퇴근하고 몸 뜨끈하게 데운 후에 시원한 맥주 한 잔. 스트레스가 대신 풀리는 느낌이죠. 물론 안주빨도 장난 아닙니다. 야키토리, 참치회, 샤브샤브, 신기한 어묵, 그리고 진수성찬. 뭐 여기까지는 대충 예상되는 맛인데요. 짱구도 먹고 짱아도 먹고 짱구 아빠도 좋아하는 이 콩. 오, 실하고 맛있게 생겼는데. 아, 잘 먹겠습니다. 대체 뭘까요? 이건 일본어로 에다마메.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의 대두입니다. 이게 푹 익으면 우리가 아는 노란 콩이 되지만 중간에 따서 다 익지 않은 푹콩을 의미하죠. 이 콩을 껍질째로 소금과 함께 삶아서 식힌 다음 먹는 건데요. 짭짤하니 고소한 게 맥주랑 딱입니다. 일본에서는 편의점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국민 안주이죠.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좋아하는 간식이라 짱구네처럼 집에서 직접 키우는 집도 많다는. 저도 자주 먹는 안주인데요. 맥주에 에다마메 급 땡기네요. 엄마에게 아이스크림 무료 쿠폰을 받은 짱구. 바닐라, 초코, 믹스, 녹차, 멜론, 그리고 민트 초코까지. 어떤 걸 골라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던 결과 짜자잔, 한정판 멜론 맛과 민트 초코 맛 당첨. 이 두 가지 맛을 고른 이유가 참 재밌는데요. 멜론 맛은 한정판에다 비싸서 골랐다고 하고요. 민트 초코 맛은 호불호가 엄청 갈리기 때문에 훈이에게 먹여보고 싶어서 골랐다고 하죠. 라, 그래도 아이스크림은 항상 옳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면서도 먹고 그네 타면서도 먹고 한참을 신나게 먹는데요. 여기서 소신발언을 해버린 짱구.
민트 초코다. 난 이거 먹는 사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 한마디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여기서 반전 하나. 짱구도 한때 민초파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길을 걷던 짱구, 우연히 아이스크림 가게에 있던 철순애와 마주치는데요. 그렇게 생각지 못한 공짜 아이스크림을 먹게 되었으니 그가 고른 맛은 바로 민트 초코. 역시 맛잘알 짱구. 두 가지 맛을 합쳐 먹으면 기분이가 더 좋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증. 일본에도 민초단이 있을까? Yes. 어쩌면 우리나라보다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처음 민트 초코를 선보였던 건 바로 베스킨라빈스. 1974년에 도쿄에 1호점 오픈 시 최초로 출시했는데요. 민트의 시원한 맛과 파란색의 색감 때문에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죠. 그래도 확실한 수요층 덕분에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SNS 등을 중심으로 일본에도 큰 붐을 일으켰던 민트 초코 열풍. 이게 과연 무슨 맛일까 하는 호기심 가득한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옹호하는 민초단과 그냥 치약에 초코를 섞어 먹는 거 아닌가? 이런 음식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반민초단 역시 등장. 싸움이 격화되면서 SNS에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뇌절의 나라 일본답게 민초 마케팅을 놓치지 않았는데요. 오죽하면 민트 초코 호불호 밈을 소재로 한 노래도 나왔고요. 여름만 되면 해마다 민초 메뉴들이 넘쳐나죠. 민트 초코 슈크림빵, 민트 초코 피자, 삿포로 민트 초코 맥주, 타피오카 펄이 들어간 민트 초코 라멘까지. 와? 결론, 막히는 민초단이다. 됐. 알면 알수록 신기한 일본 문화. 역시 더운 여름 나기는 비슷비슷한 것 같네요. 같이 라문에 한잔 하러 가실 분. 마무리. 아직 흰둥이 시점에서 짱구 몰아보기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 라문에?